우리 요새 여러분들 위성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돼서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미국에 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세트라이가 요새 대장으로 올라갔죠. 여러분들 세트라이 뭐 우주항공 관련주에서 지금 세트라이 얘가 많이 갔죠. 여러분들 지금 올린 게 뭐냐? 79,500원까지 올렸다가 75,000원까지 빠진 게 뭐냐? 털 상단에서 지금 털질 못해갖고 빠져나오려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세트레이 관련주 테마로 지금 움직였죠. 실적 보듬은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죠. 자, 정리하시고요. 세트레가의 시가총 대비 프리미엄이 732% 붙어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5,459억, 먼저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0억짜리가 올해 예산하는 당기순이익은 100억대요. 115억. 자, 얘가 정상적으로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못 나와도 한 6, 700억은 나와야 되겠죠? 성장성이 확 커져야지, 얘가 이 상단에서 한번더갈수 있는데 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실적이 한 500억 이상 나와줘야 박스권을 위해서 상단을 그리다가 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털기 위한 한번더 끌어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세트라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고 나오세요. 세트라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서 먹는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눈 감고 먹어요. 눈 감고 어디서 이런 자리 얼마 자리? 10,000원 조금 넘겠네요. 한번 볼까요? 일봉상에서 어디 들어간다? 11,000원대 들어가겠네요. 12,000원. 12,000원 들어가서 한 2년 고생하시면은, 2년 들고 가면은 한 6배? 6배는 먹겠네요. 세트라이를 내려 공략을 한다면요. 1차적으로 좀 장기간으로 가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먹고 이 자리 한번 들어가겠죠, 다시. 이 자리 진입을 하든지, 이 자리 진입을 하든지, 들어가는 자리는, 첫 번째로, 여기 들어가서 1번 먹고, 여기 들어가서 2번 먹고, 여기 가서 3번 먹는다. 이게 안 들어간다면 이 자리가 2번이 되겠죠? 자, 아카데미 배우신 분들은, 순서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도를 언제 친다? 7만원대에서 매도 쳐야죠. 매도 치고 나온다. 어디? 이 자리 들어가면 한 2, 3천원에 들어가겠죠? 약 300%? 그죠? 자, 여러분들, 세트레가이 조심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하고 나오시라고요. 주변에서도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터는 걸로 한번더 끌어오는 모습 보이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는 게 아니고 털려고 올린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테마를 형성해서 먼 미래에는 몇십 년 후에는 가능한 얘기겠죠. 우주로 여행가는 시대가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몇십 년 후에는 다가오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실적으로 엘렉 머스크가 지금 우주항공에 대해서 지금 스타트는 이제 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아직 관계가 멀죠. 멀기 때문에 그 테마를 엘렉 머스크로 인한 테마는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끝이고요. 우주항공 그 관련 기술에서 엘런 머스크가 사업을 관광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그게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안 좋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더 완벽해지고 우주 여행을 하는데 현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비싼 거 대비 그게 자주 할수 있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원이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성이 좋은 지금의 사업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엘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테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고 이게 또 이제 위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인공위성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그 테마성이 있어서 세트라이가 갔는데 오로지 그 테마 이 자율주행 테마 우주여행 테마 엘런 머스크 테마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끝났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주변에 월요일날 정리해서 당하지 마시라고 꼭 꼭대기에 물리시면 어떻게 된다? 이거 못 내려가도 2, 3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와요.
2, 3만 원 그때까지 다시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파시고 다시 뭐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서 타이밍 보고 천상 내려오더라도 바로 못 가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내려온다면은 매직 구간이 거쳐야 되겠죠? 내려온다면 기간은 언제 본다? 한몇년 후? 짧으면 2, 3년? 길면은 6, 7년? 6, 7년 후에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그때 쳐다보면 될 종목이다. 지금은 보고 한 1, 2년, 2, 3년 지난 다음에 쳐다봐도 늦지 않다, 안 늦다? 아, 늦지 않다. 여러분들,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일부분 짧게나마 여러분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뉴스 방송에 쫓아가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피해 안 보길 바라겠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이, 아카데미를, 1차 아카데미, 원래는 2차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데, 1차 아카데미 신규 회원님이 자꾸 우리 골드방에 가입하시면서 부탁을 해서 1차를 또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 인상은 계속 됩니다. 인상되니까 인상되기 전에 단돈 1, 200만 원이라도 아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이런 세트레 가이를 이런 자리를 원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아카를 들으셔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여기 이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밑에 하단에 표시해진 자리를 내가 배워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양도님이 배우고 나시면 저 자리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빨리 가입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박과장님 통해서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요.